예,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당 양철민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영통1동으로 두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조는 2분 하나고, 귀는 두 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경기도민분들 또 지역구 주민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제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좀 전달을 좀 강하게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좀 소신이 있고요. 또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잘하는 게 분명히 이제 저는 뭘까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남의 사정이나 그런 또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가족과 같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하지만 경기도민과 같은 눈높이에 또 같은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정치를 좀 입문하는 그런 저만의 그래도 뭔가 명분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것들 가까운 지역 위원장님을 이제 위원장님을 두고 사실 이분을 굉장히 청년위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켜보고 이분을 멘토로 삼고 이분과 같은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저도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키운 것도 있습니다. 예. 뭐 가정이나 그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그 아이들은 퇴소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제 자립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빈곤층에 사실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주거복지 관련돼서 특히나 사각지대에 그 아이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그 주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를 요번에 12월 3일 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좀 두고 있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많은 이제 그런 퇴소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번 조례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광교지구. 광교지구는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교 지구에다가 이 개발이익금을 모두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년도, 2019년 3월 25일 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사자와 저도 같이 모여서, 정산을 마친 후에, 이제, 그, GH에서 법인세는 사실, 그 법인에서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 법인세 부분을 조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는 개발 이익금에서 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그 행감 때도 최근 5년간 지자체와의 법적 갈등이나 뭐 소송에 대한 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 건도 없다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소송이 아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회에 중재를 해서 중재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GH나 뭐 경기도에서 이제 소송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예. 뭐 충분히 대한상사중재원회에서 중재가 법적인 효력도 있고
또 협의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개발입금 정산돼서 투입돼야 될 교통문제나 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늦어지면서 주민분들의 사실 불편은 굉장히 가중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경기주택 도시공사도 함께 협의나 중재를 통해서 빨리 정산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교통대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그 시행자 안에서 협의된 걸로 인해서는 갑을병정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중재하고 또 심판의 역할, 그 해당 지자체와 또 앞으로의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2기 신도시의 또 마지막 정산 단계인 우리 광주 신도시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앞으로 개발될 3기 신도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런 권한들이나 그런 것들을 시군에 위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앞으로는 반드시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소규모 환경영업평가나 그런 것들을 면제되었던 사업들이 오히려 소급 적용됨으로써 굉장히 좀 그 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 이 구역에 들어올 4,200세대의 그 주민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 상위, 저희 경기도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상위 법령에도 대부분 50만 도시 이상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음으로써 막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시군의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에서 이제 공청회나 상의가 없이 그냥 그 300m 이내에 있는 주민 그 지원 협의체와 사실은 협의를 하고 기간은 연장했습니다. 가동 기간은 연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지역의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참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한번 대보수를 해서 2038년까지 가동을 연장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이 또 같은 그 주민 그 지원협의체 300m 그 지원협의체와만 협의를 하고 대보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라도 이제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님비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부터는 사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예, 현재. 근데 뭐 플랜 A가 있고 플랜 B를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플랜 A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A라고 하면 기존에 협의된 것들 그거를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민 또 대한민국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또 그 쓰레기 매립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실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인천시에 저희가 매립을 하지 못할 시에는 시군에 위임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는 광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시군에만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시군에 그것을 떠넘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기도도 앞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준비해도 늦을 것 같습니다. 예. 10년 이상도 준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 근데 뭐 시군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광역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제가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너무 거시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공장이나 뭐 자동차 또 뭐 그 석탄 발전 이런 것들의 요인이 굉장히 뭐 한 60%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그런 수치들이 조사됐었는데 아니 뭐 수치 자체를 목표를 어느 과학적인 근거나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3분의 1 수준으로 2020년도 22년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 뭐 6천 몇백 톤 되는 미세먼지를 뭐 1500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 근데 지금 변화되는 거는 사실은 없고 저희가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미세먼지에 투입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컨트롤 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만 볼 것이냐 그리고 뭐 저희가 여러 세미나나 뭐 여러 이제 국제 포럼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에서 해야 될 행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모든 게 뭐 상반기랑 하반기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 지역에서 먼저 지역에 관한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반기에는 이제 뭐 광교 개발 입금이나 여러 가지 GH에서 이제 광교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여러 부분 못 미쳤던 부분 또 하자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속성 있게 지금 이제 짚어나가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이 좀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지역에 관해서는 좀 해나가려고 하고요. 또 상반기에도 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뭐 주거복지 관련돼서도 하지만 뭐 미세먼지라든가 특히나 이제 쓰레기 매립지 관련돼서 쓰레기 매립지 관련돼서 또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또 저희가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혹은 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원 재이용에 관련된 리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례는 이 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재이용되는 일회용품이든 뭐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저희나 뭐 정부나 기업이나 또 우리 시민, 도민, 국민들이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가치를 높여준다면 이 부분을 이제 뭐 저희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가치를 높여준다면 분명히 재이용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바다 건너 일본에 비해서도 사실 이 자원의 재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월드컵 경기장을 뭐 100개 정도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이제 1년에도 그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 가치를 기업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저희나 정부나 저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을 개정했을 때는,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500원은 힘들더라도 100원, 200원을 인정해서 다시 깨끗이 사용해서 돌려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리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적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 쓰레기 관련되거나 이 자원 재활용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생활에 습관화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에 묻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하반기에는 좀 파고들고 싶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경기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거복지, 또 지금 저희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또 경기도의 앞으로 나아갈 쓰레기 문제, 또 제가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정책과 조례로서 경기도민과 우리 경기도민 또 주민분들과 여러모로 소통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또 저희 조례에 녹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